또 옛날에 그 꽃보다 남자에서 함께 그 장재현 씨하고 연기했던 구혜선 씨도 응원 시작되고 이래서 국민청원 64만 명을 돌파해서 희망이 좀 보인다라는 반응입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 이대로 묻힐 위기에 놓여 있었던 고 장자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장자연 리스트 작성 배경에 배우 이미숙 씨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불어졌죠. 네, 일단 밝혀주지만 의혹입니다. 과거 이미숙 씨가 소속사와 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표의 약점을 미리 잡아놓고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이 소속사 계약 해지를 유리하게,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장자연에게 리스트를 작성하게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 과거 이미숙의 참고인 조사 진술서 내용을 조명을 했습니다. 장자연과 문건을 모른다라고 답한 이미숙의 답변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 거죠. 네, 배우 윤지호 씨가 지난 8일 방송된 연예 방송에서요. 저보다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함구하는 배우가 있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이제 누군가를 저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미숙 씨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 매체를 통해서 통화를 했는데 모른다, 기사를 봐야 한다라고 끊은 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해결이 안 됐던 이 미스트리한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재조명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적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다행인데요. 이것 또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또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설들이요. 저는 몇 가지 맞는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도박이랑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요. 검찰이 푸는 시기를 조율할 수 있거든요. 취재 본인들이 다 조사를 해놓고 이 시점에 이거를 공론하면 그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기사가 나는 건데 그런 외적인 거, 가끔 뭐 열애설이라든지 누구의 뭐 결별설이라든지 그런 스캔들로 연예 이슈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저는 이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10년 전에 사실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보도가 되고 수사가 되기도 했었고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한 그리고 어찌 보면 잘못을 저질렀을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냥 진상 규명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중의 그런 관심이나 영향력이 조금은 줄어든 게 아쉬운 부분이긴 근데 그 합니다. 당시에 파문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그 대상들까지 막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맞아요. 막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랬는데 어쨌든 유야무야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경찰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두 다 밝히겠다 했는데 한 점도 못 밝히고 끝났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